입학에 대한 그이 대학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좀 찍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 혹시? 네, 이제 중3 상위권 학생이라면 선택지는 상당히 많이 있죠. 첫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가까운 학교입니다. 공립 혹은 일반고 여기를 진학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고나 과고 혹은 이제 저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혹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등등 이런 학교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요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에 가까운 고등학교는 일단 내신을 따기가 좀 좋은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신에 좀더 강하고 성실하게 시험 기간에 집중을 잘한다면 당연히 지역 가까운 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아야 등급을 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외고나 자사고는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신을 따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내신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지역에 가까운 공립고나 일반고를 가는 게 맞습니다만 단점은 뭐냐면 인간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 나도 못 하게 돼요. 뭐냐면,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애가 막, 와, 너 91점이야? 막, 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면에서 본인의 역량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과연 높아질 것인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를 이용한 내신에서 많은 일반계 학교 학생들의 1등급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웃긴 거예요. 전교 1등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전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요즘의 자립형 일반 고등학교는 또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고과고 자사고 자공고는 당연히 비교 대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센 아이라면 보내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강력한 데 가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스타일이다. 막 자살하고 이러지 않고 그 안에서 막 싸워, 이겨,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해. 그럼 여기 가도 돼요. 대신 내신이 폭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등급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빠 7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7등급인데 뭐냐면 점수는 85점이야. 뭐, 다 잘해! 영어를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5점 잘본 거예요. 7등급.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괴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과거에는 그래서 수능 잘 봐갖고 대학 갔어요. 연대 가고 고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런 거지. 아, 나 내신 7이었어.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능으로 24% 뽑잖아요. 효과가 없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지역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일단 내신을 상대적으로는 중간 정도. 여기보다는 쉽게 따진 못하지만 좀 나름의 좀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신을 따는 거는 외고보다는 좀 쉽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립고등학교에 가면 보통 반 이상은 공부를 안 해요. 중간 이하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얘들이 좀 채워줍니다. 근데 외고나 자사고에는 중간 이하도 공부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내신을 한 4등급, 5등급 정도는 따는 거는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여기선 1등급을 따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3등급 정도나 4등급 하면 정말 잘한 겁니다. 여기는 전교 1등이 2등급이에요. 왜냐면 그 전교 1등을 내비두지 않아. 서로 잡아먹는 거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학년 때 전교 1등이 있는데 2학년 때 전교 1등은 다른 애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은 다른 애가 전교 1등이야. 마지막 웃는 애는 또 다른 애야.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예. 왜냐면 다 공부 잘하거든. 어벤져스.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숫자로 가는 퀄러테이티브로 갔던 기억나시죠? 퀀터테이티브죠. 정량적 평가를 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 대학이 거의 못 보낸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학종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내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저기 외고의 4점 몇몇 등급이 우리 학교 1.0이 떨어진 데를 붙었어. 그러니까 학종은 항상 10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이 10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학종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외고나 자사고의 4등급 애랑 여기 있는 학교의 1등 애는 똑같은 애였어요. 어디를 선택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학이 이 학생을 선택한 겁니다. 무엇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학생의 퀄리티를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고나 자사고는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일반계 고등학교가 1년에 줄 수 있는 시상을 할 수 있는 상이 20개라면 이 학교는 60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동아리 종류가 15개라면 여기는 60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 역량도 뛰어나. 선생님들도 거기 준비 많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학종으로 많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많이 잘 모르시니까 요구를 하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차피 대학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이 더 좋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갖고 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역 사립 고등학교는 그럼 장점이 무엇일까? 사립은요, 공립에 반대죠. 예. 이게 학교랑 학원의 차이랑 봐도 돼요. 학교는요, 우리 학생이 서울대학교 몇 명 갔냐는 그냥 뿌듯함이에요. 뿌듯해. 아, 몇 명 갔다. 아,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립고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몇 명을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몇 명을 보내야 됩니다. 1년에 300명 정도 정원이 되는 학교가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300명이 못 채워졌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인구가 줄었잖아. 어쩔 거야. 선택하지 않는데. 여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학교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고3 전담 교사들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고3 전담 교사가 있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어쩌다 생기고 안 하다가 하고 내가 고3이 좋아라고 하는 담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고1, 고2, 고3이 제일 편한 학년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고1이죠. 어찌 보면 고2가 더 편해요. 왜? 그냥 뭐 걔들은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잖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고1 때는 뭣도 모르고 고3은 당장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2는 그러니까 파랑하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고3 전담 교사랑 있는 건 없는 건 다르겠죠. 왜?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그쵸? 그리고 지역사립고등학교가 신경 쓰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입시 전담 교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빌딩이 가능하죠.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캐슬, 이게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는 학교인 경우 훨씬 더 대학을 잘 보내죠. 여기 있는 학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면 일반 공립고등학교 1학년 담임과 2학년 담임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학년 담임과 3학년 담임이 서로 못 만나기도 해요. 왜? 2학년 끝나고 딴 데 갔거든요. 만날 수 있는 게 학생부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없어요. 여기는 똑같은 선생님만 계속 계세요. 사립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시면 제가 좀 더 학생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꼼꼼하고 내신을 잘 받는 여학생인 경우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수능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2번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없을 경우에는 멀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신력 있는 학교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쪽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도 있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2번과 3번에서는 1년에 몇 명이 대학을 갔느니 스카이를 몇 명이 갔느니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학생들을 빼고 나머지 이야기는 그 학교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망가지는 사례들도 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 있는 디모 고등학교가 있어요. 동산고등학교. 예. 뭐 이거 얘기해도 되죠. 거기 학교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었지만 아닌 학생도 있거든요. 그 학생은 계속 3년 내내 꼴찌였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학생 나름 잘해서 중3 때 온 거거든요. 3년 내내 꼴찌. 이 학생의 자존감, 학습 능력, 그리고 동기부여는 어떨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서 정말 잘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단순하게 아니 지역 명문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이가 잘 선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외고나 과고나 자사고는 기숙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학습 주도 능력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역에서 가까운 집에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체력도 비축되고 또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학습 능력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나름의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다들 사람마다 다르다, 학생마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